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1월 이제 중하순부터 12월까지 항상 뭐 3년 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컸던 만큼 오늘 반도체 관련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DB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DB하이텍은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인데 이제 최근에는 파운드리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분기 대비 이제 20% 증가한 3,285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1,200억가량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수치가 이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그리고 동사가 이제 창사 이래로 분기 사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 1,200억 원에서 4분기는 약 한 1,25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역대급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까지 조금 본다면은 내년에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주가 자체가 뭐 1월부터 해갖고 지금 11월까지 이렇다 할 재미를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결국 잘 나오는 기업들은 이후에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이제 뭐 올해 예상치 대비를 해도 매출액이 21% 그리고 영업이익이 3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 모멘텀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뉴스에서도 DB하이텍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고객사들이 뭐 신규로 수주를 하는데도 그거를 거절하고 거절해도 그래도 신규로 수주할 게 많을 것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동사의 수주 물량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이제 부천에도 있고 이제 지방에도 있지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회사가 좀 적자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과연 이제 올해 초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과연 캐파 증설이 언제 할 것인가 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집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향후에 이제 지금 늘어난 수주 잔고도 충분히 이제 고려된다라고 하면은 동사의 주가는 향후 더 추가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만과도 이제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데요. 대만의 이제 선도 업체들이 내년에 이제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해서 판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올해 이제 2분기부터 분기별로 이제 동사의 캐파가 단계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도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최근 시장에서 이제 실리콘 웨이퍼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원가 부담이 조금은 되고는 있지만 판가가 상승하고 수주 물량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월달 초까지 해갖고 추석 연휴 이후로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 빠지면서 반도체 제조업체들도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엄청나게 이제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어제 특히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그것을 바탕으로 실적 모멘텀으로 어제 7%가 상승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거의 올해 최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최고점 부근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7만 앞자리가 7로만 바뀐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역대급 실적에 맞는 주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권은 현재가, 목표가는 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DB하이텍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